또 국내산 돌문어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돌문어집이고요. 그 돌문어가 2kg에 3, 4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수입니다.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자연산 민어를 저희가 포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하는 바로 맛조개죠. 맛조개도 목포판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보양식 전복 왕특대입니다. 전복, 저희 집은 전복집이고요.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물 한치가 나왔습니다. 생물 한치 같은 경우는 이 씨알은 좀 더 큽니다. 근데 속 씨알은 좀 더 작습니다. 이단하고 아랫단하고 씨알 자체가 틀리니까 공평하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씨알이 좀 더 작은 게 영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한치고요. 한치를 드셨던 분들은 정말 한치밖에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몇 달 만에 나온지 모른 금태 가지고 왔습니다. 금태는요, 고급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금태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금태를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때 금태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생선, 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태고 이단하고 아랫단하고 당연히 사이즈 편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2마리, 4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포 먹갈치여서 정말 맛있고 부드럽고 뼈가 연합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를 구매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